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유, 녹색 보여줘요? 싱그러운 색상 보여드려요? 에이, 이왕이면 불타는 정열에 불금이 낫지. 자, 이 아이 오늘은 초대박 가격입니다. 이 아이는 초대박 가격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지난번에 소개한 아이가 이 아이. 14.5cm 포트에 환엽 7만 원이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 정도는 아따 환엽이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오늘은 그러면 뭘 가지고 저렇게 대난리를 치냐? 응? 목소리 좀 낮추고 수다 좀 그만 떨어라. 응? 하나 둘셋 짬. 환엽 맥라이징 6만 원짜리 4만 원 수량 한정 33% 할인. 자. 예,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 구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할인을 하고 수량을 한정하냐면 이유 말해 줄게요. 이제 농가에서 여름 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그러면 분을 바꿉니다. 그러면 분을 바꾸고 8월, 9월 출하 정도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최소한 7만 원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도 6만 원이 저렴합니다. 4만 원에 싼데, 한 분갈이, 지금 분갈이 하지 마시고요.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환엽 맥라이징 33% 할인, 수량 한정. 자, 비교합니다. 나는 제일 궁금해. 7만 원짜리 어디서는 4만 원에도 팔더만, 어디는 2만 원도 있어. 에이, 크기가 다르고 포트 크기가 다릅니다. 자, 포트는 이 아이는 14.5cm이고 다육이는 약 12, 3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10cm 포트에 다육이는, 예, 맞아요. 넘쳐나니까 11cm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아우다, 이 아이 어떻게 잘 갑니다. 택배 아주 잘 갑니다. 제가 요즘에 분갈이에 푹 빠져서 분갈이를 하지만 분갈이해서 보내도 잘 갑니다. 자, 맥라이징, 환엽 맥라이징. 오늘 안 사면 어떡해요? 아이, 후회하죠. 안본 사람은 안 사도 본 사람이 왜안 사요? 가을에요? 에이, 비싸잖아요. 자, 직전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제가 어떻게 만든 아이예요? 입꼬지, 에이. 자, 적심해서 윗머리에, 아, 윗머리 어디 갔어요? 이렇게 적심해서 자구가 뽕뽕뽕뽕뽕뽕뽕뽕 몇 개예요? 윗머리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개니까 다섯 개가 생산이 자, 제가 이런 매력에 빠져서, 요즘에 날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요? 다 여기가 다람이 춤추게 생겼어요. 기분이 좋아서.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이런 아이를 적심했어요. 저희가 판매했습니다. 환엽 맥라이징 20만원짜리 적심했는데, 실제로 구독자님들,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적심, 아이고, 새끼가 다섯 마리가 나오는데, 자, 윗머리 하나는 갔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짠짠, 돌, 네 개. 윗머리까지 다섯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적심해도, 희생을 해도 자구가 뽕 나옵니다. 자, 아유, 자, 오늘 흥분하게. 환엽 맥라이징 33%. 자, 아유, 세상에. 현재 가격은 6만 원이나 4만 원에 할인을 하고 수량이 많지 않고 나는 조금 큰거 하겠다 그러면 7만 원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불금으로 갑니다. 이거 하나 가고 갈게요. 아이고, 너 이렇게 이쁘도 되는겨? 짬짬짬. 진짜. 이제 포스 나죠? 이제 포스 나죠? 자, 이 정도는 5만 원대? 에, 이만, 잠깐만요. 자, 환엽 제이드스타 2만 원. 왜냐면 요 정도 이렇게 얼굴이 제이드 스타의 포스가 나기까지는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얘는 요거. 자, 왜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있어요. 자, 제가 짜자잔 짠짠짠짠짠 맞잖아요. 자, 2만 원과 5만 원이 있고 나는 분에 심어 달라 그러면 5만 원은 너무 분이 작아요. 예, 그래서 2만 원 하세요. 2만 원에 얘는 퇴임분이라고 해서 15,000원. 그러면 이렇게 분 받고 갑니다. 환엽 제이드스타. 괜찮죠? 끝내줍니다. 분갈이 다남다육이 합니다. 언제? 밤에 시원할 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이쁜 애기로 갈게요. 아유, 세상에. 얘가 뭐예요? 아까 제이드스타 스페셜. 어머, 잠깐만요, 이 아이, 아이고, 색깔이 가는, 저, 변이가, 아유, 나 이렇게 이쁘지. 지난번 영상이 조금 밤에 찍어서 아쉬웠죠? 환엽
아, 제이드 스타 스페셜 가격 3만 원인데요. 이 포트는 14.5cm고 다육이는 약 11cm 정도 되는 거죠. 자, 11cm, 아, 10cm라고. 10cm 전후 정도 합니다. 참 이쁘네. 그러니까 다육이는 무조건 시간이 약이야. 이 아이가 지난번에 저한테 처음 들어왔을 때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남님.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 그래, 작아도 줘봐. 내가 키워서 팔면 되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유, 제이드스타 스페셜 가격은 3만 원. 아, 화분요? 내가 오늘 이 화분 소개하려는데 잠깐 해도 될까요? 점점점. 얘가 이렇게 변이가 와갖고 색이 물이 조금 빠졌네요. 얘는 원래도 빨강입니다. 속잎장도 빨강입니다. 자, 제가 한 바퀴 살짝 돌아서 화분을 잠시 소개하고 갑니다. 너 출연이다, 테레비. 이뻐요? 자, 이렇게 갈게요. 이뻐요? 한동안 별이다육에서 소개했던 유유공방분. 요 아이는 14 곱하기 12는 25,000원. 자, 사진 찍으세요. 어, 이뻐요. 자, 갑니다. 짠짠짠짠짠짠. 아, 화분 할때 요새 내가 그 소리를 안 했다. 배수구멍, 굽다리, 집, 풍경이 있는 화분인데, 유유공방. 아, 잘 나갑니다. 어, 유유공방분 14 곱하기 12는 25,000원. 괜찮죠? 아까 심은 거 봤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손을 뻗어서. 짠짠짠짠짠. 끝내줘요? 어우, 이렇게. 어머, 세상에. 심어달라고요? 제이드스타 스페셜 심으면 25,000원, 3만 원, 55,000원. 아, 택배비 다 남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요 화분은 심지 않았지만 중간 사이즈예요. 자, 18.5 곱하기 13은 44,000원. 색감은 딩동댕댕 다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색감이 혹시 있냐,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자, 아까 25,000원짜린 1번, 유유공방분 2번, 44,000원 3번 갑니다. 유유공방분 3번이고 23 곱하기 17은 75,000원. 아, 좋아라. 좋아라. 자, 사이즈요? 자, 이게 20cm 자예요. 23cm 곱하기 17인데, 이 역시 사이즈는 참고만 하시고 모두 다색 틀려요. 똑같은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잠시 갑니다. 유유공방분에 제가, 세상에, 얘 뭐예요? 아우, 내가 심어서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됐거든요. 이 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 그다음에 붉은 라인의 창을 심었는데, 이뻐요, 멋져요, 끝내줘요. 우리 언니 심었어요. 지금 소개할 거예요. 자, 이 화분은 유유공방분 3번입니다. 23 곱하기 17은 75,000원. 자, 제가 이렇게 갑니다. 사진 찍으시길 바래요. 자, 아유, 아유, 너 그렇게 큰, 자. 자, 먼 데서 찍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아, 이쁩니다. 이뻐요. 끝내줘요. 자, 아유, 아무리, 자, 급해도 저기,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아무리 급해도. 자, 제가 44,000원은 못 심었어요. 자, 있는데 못 찾았어요. 자, 됐죠? 자, 됐죠? 자, 얘는, 이렇게. 아유, 세상에. 그렇게 준비를 2시간 해도. 자, 이렇게 됐죠? 자,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쭉쭉 갑니다. 자, 우리 언니. 이 아이는, 아유, 층수가 다르고, 포트가. 12cm는 2만원짜리가 있고, 얘는 14.5cm 3만원입니다. 우리 언니 끝내줍니다. 손톱 봐라. 자, 메비우스 금 2만원입니다. 12cm 포트입니다. 끝내줍니다. 아유, 진짜. 자, 그 다음에, 잣대 갖고 가요. 잣대 잴 거, 혹시 있을까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메비우스 금요 대품. 이런 대품은 이제는 수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끝입니다. 메비우스 금 대품. 20만원. 조금 전에 봤던 아이는 2만원. 크기 비교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소개했죠? 자, 미국 레드마리아인데, 하나는 8만원, 하나는 6만원인데, 포트가 20cm는 8만원. 제가 15만원에 샀어요. 어디서요? 이 글씨 보면은 혹시 올해 보신 분들은 이 글씨만 봐도, 아, 저 사장님이 어디 건데? 에이, 그때 15만원 주고 샀어요. 시세가 내렸은 게. 그리고 제가 이제 기대합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15만원짜리가 8만원인데 뭐가 좋다고 신났냐? 아이고, 자구 빼서 빨면은 15만원도 더 벌어요. 자구야. 뿡뿡 나와라. 그럼 하나에 만원만 팔아도, 그 10개요? 한꺼번에 10개는 안 되고요. 횟수로 2년 정도 되니까 10개 나오더라고요. 자, 미국말, 자, 10,
20cm 포트는 8만 원이요. 17cm 포트는 6만 원이라. 여기 있죠? 맞죠? 17cm 사이즈 포트를 말해요. 내가 야는 내가 만드나고요. 지난번에 자구 떼가지고 안 팔리는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품어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미국 레드 말이야. 괜찮죠? 자, 조금 빨리 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언는 아까 얼굴 하나짜리요 2만원, 2개짜리요 4만원, 3개짜리요 6만원. 아우, 야, 좀 봐봐. 아, 진짜. 아주 그냥 요즘에 습도가 높다고 아주 퍼질 대로 퍼졌어요. 자, 그 다음에 환영 플랭밍크 이렇게 2개를 봅니다. 외두짜리는 자, 외두짜리는 4만원이요. 2두짜리는 6만원이요. 환연 블랙밍크는 안 사면 후회합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아이는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애기가 다요. 지금 이 정도인데, 얼만큼 벨벳처럼 노래집, 보라색. 자, 외두는 4만원이요. 2두는 6만원이요. 심어달라 하면 이렇게 심어갑니다. 얘는 서인경분이고요. 아, 조금 전에 그 44,000원짜리 아쉽네. 그죠? 이왕이면 75,000원짜리에 심어달라 하시면 됩니다. 이봐, 나는 이런 매력에 푹 빠져 살아요. 환엽제이드 스타 봤죠? 자, 그 다음에 마린이요. 어휴, 세상에. 마린. 5만원짜리가 할인이요? 뭐삼나. 아우, 진짜. 나는 이렇게 반드시 어딨어. 얘도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변이 올 수 있습니다. 마린 5만원짜리 2만원. 어휴, 참. 자, 루비파이어는 제가 만구독자 기념으로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아이 자구를 이렇게 하나 떼서 횟수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로젯 하나짜리 심었더만 지금 안 크니까 안 이뻐요. 잠깐만요. 5만원짜리 할인합니다. 4만원에. 루비파이어. 5만원짜리가 짝대기 4만원. 아유, 오늘 웬일이냐. 뭐, 세일품이 왜 이렇게 많아.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구독자님들, 이 아이도 매니아가 키워서 매니아가 저한테 팔아달라고 보낸 아이. 도란이라고 이름 붙였고 가격은 5만원. 그러니까 싸죠. 저희가 하비비 판매하잖아요. 크기는 하비비하고 같은데 하비비는 10만원이에요. 크기는 비슷하나 이렇게 매니아방에서 나오는 아이는 농장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유통을 하잖아요. 구독자님도 부지런히 키워서 더 남다요. 자, 내 거 택배 받아라잉? 그러면 제가 받아서 쏩니다. 영상으로 쏩니다. 자, 오늘 이거 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일본 갔어야 되는데. 아유, 세상에.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도 아이가 20만원이면 좋겠다. 에이, 자구가 몇 개 있어. 자구까지 합해서 20. 자구? 얘는 생장점이 없는 자구인경. 자, 자, 짱짱 돌려요. 자구는 얘는 끝이에요. 어머, 그래요? 야는 자구. 자, 원종 군말이야. 이렇게 포스 납니다. 원종이라는 거는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구만 떼요. 자, 짠짠짠짠짠짠. 어머, 야도 세일이야. 제가 분갈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들어올 때 어떤 분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분은 내가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예, 그 작은 분에 들어와서 제가 분갈이 했죠. 자, 두 개 같이 가봐요. 나도 저렇게 키울 수 있어요. 겨울 두 번만 나세요. 분갈이는 1년 반 정도에 한 번, 하나 치수 올라가면 돼요. 지금 제가 15cm의 요 아이에서, 요 아이가 20만원이잖아. 요 아이가 여기까지 오는데 딱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1년 반 정도 만에 이렇게 포스가 납니다. 예, 어우,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마리드. 마리도 3만, 이제 자리가 잡았네. 그렇게 시프렁시프렁 하더만. 이렇게 멋진 포스가 나는 아이 3만원이고, 10만원짜리도 있어요. 나는 10만원짜리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5cm 포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제가 킹캐슬을 농사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5만원에 소개잖아요. 얘는 이게 정상이에요. 카멜레온처럼 핑크 형광, 옐로 형광을 한 몸에서 나오는 아이. 아따 멋지다. 그러면 그죠?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하죠. 제가 물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서 물 잘 드는 쪽으로 냈어요.
원래 저 안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물잘 드는 쪽으로 냈어요. 자, 킹캐슬 얼마요? 5만 원이고, 가격, 포트는 17cm이고, 가격은 5만 원이고, 이름은 킹캐슬이고. 킹캐슬, 17cm 포트 5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오늘따라 그냥, 저희가 비행기 모드를 하고 영상을 담는데, 예, 맞아요. 오늘 그냥 했더니, 완전, 안전문자가 많이 왔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남다육이 여기 이화랜드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화랜드 구경 오세요. 오시는 길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화랜드, 인천 이화랜드 검색하고 오시면 되고, 어느 분이 다녀가셔서 멋지게 소개를 블로그에 해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자님, 인천 공항철도 타고 계양역에서 내리면 되고, 인천 지하철 1호선 타고 계양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버스 1번 마을버스가, 맞아요. 조금,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다녀요. 그러나 오시면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훌륭한, 힐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화랜드였어요.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벌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키로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수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